누가복음 11장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에피소드죠.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이야기 얼개 자체를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5절. 또 이르시되,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또. 이 또라는 말이 그냥 괜히 쓰여진 표현이 아니에요. 앞에 제가 한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죠. 무슨 얘기가 녹아져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시작된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구절을 보면 모두 7개 청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강해를 통해서 1차 난예배 시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주기도문의 큰 주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은 7개의 문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카이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한 문장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주기도문의 제일 메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낮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의 양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일의 양식을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 전체에 걸쳐 내일의 양식은 광야 때 하늘에서 내려진 안식일 전날의 만나를 얘기합니다. 안식일 전날 내렸으니까 안식일 전날 기준에서는 내일 분의 양식까지 오늘 내려요. 이런 걸로 봐서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시제는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청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누가는 모든 군더더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강조점을 첫머리에 두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염두에 두고 오늘 스토리를 봐야 오늘 이야기가 왜 성령으로 끝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또 5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러분 여기 벗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벗은 밤중에 찾아온 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동네 사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동네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복잡해요 좀. 얘기한 내용 속에 한밤중 찾아온 친구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한 동네 친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 떡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왜 요청했나 봤더니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봇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까지가 1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좀 자세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러분 우선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복잡한 이야기는 하루의 시제 중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중에. 왜 밤중에 돌아다니나?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농부들 외에는 베두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밤에 주로 여행을 하고 길을 걸어서 먼 곳을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이들 문화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몇 덩이를 구워달라 그랬죠? 세 덩이에요. 세 덩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떡이 시리아판이 있고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판이 있어요. 이게 떡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덩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떡이 아주 작은 떡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작은 떡이 아니에요. 화덕에 마을에 있는 공동 화덕에 이 떡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굽는데 무려 지름이 60cm예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지름이 몇 cm 같아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시장도한테 이게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죠. 레귤러, 스몰, 라지. 이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요게 33cm로 알고 있어요. 33cm.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굽는 빵의 지름이 60이에요. 지름이 60이면 방금 본 이 피자 한 판의 거의 두 배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벅찬 분량이에요. 그런 사이즈의 빵을 몇 개를 구했다고요? 세 개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량보다 더 구한 겁니다. 과도하게 구한 거예요. 야,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배짱도 유분수지? 이 좀 심했다? 동양인들의,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알면 이게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밤중에 찾아가서 끈질기게 막 문을 두들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문 두들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요청했다고 돼 있지. 어쨌든 8절을 보시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제 참고한 책은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선교사였으면서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이 중동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생활을 직접 해본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쓴 예수의 비유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주로 이제 예수의 비유함은 양대 산맥의 학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분의 그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케네스 베일이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비유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두 학자가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이 두 책을 다 비교해 봤는데
두 사람이 다 서로를 비난해요. 주로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이 예레미야스의 해석을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스는 순수 학자예요.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중동의 문화를 몸으로 익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로서 약점을 이제 조목조목 지적하는 대목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간청이라는 말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아나이데이아 이 말은 사실 끈질김이나 간청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도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왜 수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을까? 중동 사람들은 동양 문화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익숙하냐 하면 삶의 동질성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해 있어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가는 데에는 허물이 없어요. 이게 아주 익숙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문화예요. 이쪽 사람들은. 사실 우리 쪽에도 요즘은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게 좀 희석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전부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예요. 표현이. 우리 남편. 뭐 공동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근데 언어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냐 하면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을 안 하면 나의 수치가 아니에요. 공동의 수치가 됩니다. 그거는 서로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손님이 아닐지라도 오늘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 모습처럼 직접 찾아온 손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떡이 필요해서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그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 떡을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입장에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놓은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끝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비유 끝에 이제 이 비유를 사실 본의를 드러내기 위한 설명 구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여기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이 됐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상대 개념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표현은 상대 개념이지만 예수님의 이론을 따르자면 동질의 개념이에요. 마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의 한켠의 의식처럼 당연히 달라 그러면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대접하지 못하면 이거는 마을의 수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한밤중이라도 뭐 아이가 잠들었다 문이 닫혔다 이거는 오늘 여기 논리대로라면 절대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할 수 없는 핑계입니다. 이건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자는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깨서 울든 말든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당연시 되던 문화
관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설정하는가? 만약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수치스러운 개념이라고요. 그것이 아나이데야라는 말에 담겨진,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말은 사실 끈질길 요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뻔뻔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가서 정말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우리 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에?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관계. 누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모를 결론으로 지어진다는데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다가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를 만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로 끝내요. 자, 1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동의어로 성립이 되냐면 결론으로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할 때는 사실 아버지로서는 정상적이라면 그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줘요. 어떤 때는 그것이 아들 기준에는 아들의 기대와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게 아버지의 정상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뭐로 제시되고 있죠?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우연히 그 오카눈 목사님이 그 아주 오래전인데 저기 안성의 수양관에서 우리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중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신 설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읽다가 제가 이렇게 뻥 뚫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성령님 안에 그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너무 이쪽 영역을 소위 성령 받으면 은사주의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건 한국교회 너무너무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허락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마치 팔레스타인의 한밤중 찾아온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시선과 상식선에서는 미안하잖아.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도 문고리를 잡았다가 이거를 두들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기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돼요. 잘 늘 어렵게 얘기하다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개념상 이건 핑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존중된 가치가 명예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그 수치당하는 것을 죽은 목숨만큼 싫어해서 모든 악한 컨디션을 열리를 제쳐놓고 한밤중에 정말 우리 상식의 눈으로는 무례하듯 문을 두들겨 찾아와 음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게 줄 게 없으면 어딜 가서라도 이웃집에 가서라도 친구집에 가서라도 떡을 구해다가 대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생활 습관을 몇 개를 뒤져보니까 재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오래 둔 음식은 안 돼요. 대접용으로 오래 이렇게 묵었던 음식은 안 되고 더더군다나 먹다 남은 음식도 안 돼요. 늘 최근에 한 떡이나 빵. 그리고 이스라엘은 빵을 각자 집에서 굽는 게 아니라 마을 어느 한 구통에 공동 화덕이 있어서 거기서 다 아낙네들이 나와서 빵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빵에 남아있는 양을 또 언제 얼마나 구웠는지를 자연스럽게 그 화덕 근처에서 부뚜막 근처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다 아는 거예요. 아, 장로님 댁에 떡이 아직 있을 거야. 아, 목사님 댁에 어제 다 먹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것이 화덕 근처에서 정보교환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느 집에 떡이, 새로 구운 떡이 잉여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내게 없으면, 아유, 우리 집에는 없는데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가서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게 찾아온 어떤 필요에 따른 요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아가서 어디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낮에 하담한 설교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 잠깐 그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어느 강연을 듣다가 그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강연 제목이 뭐냐 하면 먼저 온 미래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온 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탈북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제 논리대로라면 그게 언제 한 강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전에 했던 강연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10 몇인가 해요. 근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6위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10위 안에가 아니라 랭킹 6위 안에 정도 경제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통일입니다. 통일이 돼야. 그래서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500만, 적어도 내수 규모가 7,500에서 8,000은 돼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정서상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바뀔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4월 그리고 5월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이 걸린 두 달입니다. 남북과 북미가 앉아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급변하는 사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의 강연 중에 굉장히 유념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근데 그때를 위해서 먼저 오신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탈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삶을 연습시키는 하나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용이 너무 과도하게 넘쳐가지고 지금 남자 하나원만 따로 또 지금 설립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설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잡아 이 땅에 그렇게 정착한 탈북민이 지금 3만 2천에서 3만 7천까지 이 땅에 지금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잡힌 통계까지를 가늠할 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어림짐작의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먼저 건너와서 이 땅의 문화와 경제 구조와 이 땅의 정서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언어를 익히고. 자, 근데 그 강연 중에 참 낯뜨거운 그 장면들을 제가 몇 개 봤어요. 탈북민들에 대한 그 남쪽 사람들의 그 비하, 조롱, 놀림, 차별, 이런 현장을 몇 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기독교는 사실은 이 나그네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자유를 찾아온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우리는 아무도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산과 섭리 속에 준비하시는 이 작업을 우리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그네 대접 속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실제 오늘 예수님이 꺼내놓았던 한밤중 찾아온 이 친구의 이야기도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림 언어죠. 그러니까 이들 문화 속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요. 찾아온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대접해야 돼요. 이거는 아, 나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차갑고 싸늘한 인사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여기까지다라고 맺어버릴, 끝내버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받는 사람은 이 집에 찾아가면, 이 시간에 찾아가면 당연히 줄 것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물리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갚지 않겠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왜 걱정하세요?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원통한 일을 겪은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자, 미래가 없어서 그 미래가 현재 분사형 모양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까? 탈북민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시켜서 언젠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기억해 만들어야 할까요? 코리안의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그거 하나만 그들의 평생의 이미지 속에 남아도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욕을 배우고 매질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을 때 이 땅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을 나라가 되겠는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삐뚤게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오카눔 목사님의 선포의 한 내용처럼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풍성하게 누려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을 열어서 그 하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곳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평생 선하게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